설명 주시면은 즉석으로 골라서 대신카 톡 해줍니다. 안녕하세요, 주인 성재 부탁드립니다. 저는 올해 19살의 여학생입니다. 지금 3년째 둘도 없는 사이인 친구가 있는데 요즘 이 친구가 저한테 자꾸 집착을 해요. 원래도 조금 있었지만 그냥 친하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은 돌을 넘어갔습니다. 제가 요즘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지 갑자기 힘이 쓰더라고요. 제가 연락을 안 보면 전화를 계속해서 부재중을 10통 넘게 남겨놓고 어디서 누구랑 뭐하는지 계속 물어봐요. 사정이 있어서 답을 못할 때도 있는데 대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 연락하고 그냥 나갈 때마다 누구랑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왜 자꾸 딴 애랑 만나냐 그래요. 최근에 가장 친한 친구 올리기 스토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는 정도 좀 떨어지고 자연스레 저보다 더 멀어서 다른 친구를 태그해서 올렸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완전 장모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.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얘한테 말해서 사과만 하게 되네요. 주님 손절해 주면 좋겠어요.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이제 좀 무서워요. 도와주세요. 어디야? 집 안 들어가? 왜 연락이 없어? 나 독서실이었는데 이제 집 간다. 아니야, 왜 이제 집 가드셨는데? 너 우리 엄마야? 왜 그래? 10시 전에 들어가. 버스도 끊기잖아. 그리고 연락 좀 빨리 와. 아니 연락을 자꾸 안 보니까 그만큼 너가 좋아서 그렇지. 왜 그 답장 안 해? 야 가연아 전화 받아. 아니 너 진짜 왜 그래? 나 씻고 있었는데 전부터 왜 이러는 거 없어? 아니 하 미안해. 내가 제일 오래된 거 아니냐? 난 당연히 오래 지내고 싶은 친구하면 너가 생각나는데 너도 할 말 없잖아. 솔직히 이런 거 노력한다고 생각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너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데 어떡하냐? 그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진짜? 지금 네 말에 더 상처받고 있으니까 그만해 제발. 그냥 네가 지금 하는 말들은 나한테는 나를 위한 해명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나한테만큼은 너한테 내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너무 확인사살 시켜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커녕 위로도 안 되네. 네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네가 갑자기 생각난 사람은 땡땡이라는 거잖아. 또다시 그 얘기 듣고 싶은데 확인사살이 아니면 뭐야 그게. 그냥 계속 상처 주잖아. 네가 하나 해명들이 지금도 왜 이래? 연락을 안 보면 그냥 전화를 미친 듯이 거는 거야.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원래 소유욕 같은 게 있는 애인 것 같다.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물어보고 이유 납득 안 되면 빠른 손절 치겠습니다 그럼. 근데 지금도 카톡 오고 있는데 집착쟁이들이 빡센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앉아 왜? 거울 치료 좋아할 수도 있어서 일단 안 하겠습니다. 너가 자꾸 연락을 안 보길래? 뭐야 할 말이 떠는데 갑자기? 어? 뭐야? 집착쟁이들은 보통 답장 빠른 거 진짜 좋거든요? 답장 빠른 거 빼고는 답을 넣어도 다 주시면 됩니다. 너 요즘 왜 그래? 우리 짱친이잖아. 와 이마 바로 나와버리네. 너한테 어느 정도 해야 소홀하지 않은 건데? 제가 아까 봤더니 신청자분이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피한 느낌도 아니고 남친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집착성인데 친구까지 이래버리면 되게 지치죠. 우리 진짜 서로 소중한 친구인데 나는 너 진짜 소중한데 너 아니야? 맞는데? 어느 정도로 연락을 해야 소홀하지 않은 건데? 애초에 내 연락을 왜 자꾸 쉽냐고 전화를 왜 안 받아? 지금 너 뭐하는데 집 아니야? 야 지금 왜 이래? 너가 일방적으로 내 위치 확인하고 집착성으로 하는 전화를 내가 받아야 해?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? 말이 좀 심하다? 친구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? 그니까 연락을 어느 정도로 해야 소홀하지 않은 건데 연인도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친구는 오히려 좀 더 쉴 타이밍을 좀 줘야 되는 게 그래서 좀 친구 사이 좋은 부분이 많은 건데 내 연락 잘 보고 전화도 받고 짱친인데 내가 많은 거 봐라. 요즘 진짜 섭섭해. 다른 친구들이 많이 치여서 그런 거야? 친구를 자기 소유에 들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드네 진짜. 일단 집착하는 이유를 좀 물어볼게요. 집착이 아니라 너가 자꾸 나랑 멀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. 우리가 제일 친한 타자. 친구는 여러 명 사귀라고 어른들도 말씀하시고 무조건 너 한 명이랑만 연락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. 전에 스토리 올린 것도 나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. 가장 친한 친구가 나 아니야. 가장 친했던 거 맞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를 태그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태그를 하면 안 되는 거야? 애정갈피 같기도 한데 이거 내가 확실히 걔보다 훨씬 오래된 친구 더 친하다 생각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지금. 이유도 없어. 너한테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만. 미안하단 말도 일방적인 자기 감정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. 제 말을 할 시간도 안 주고 제 말에 제대로 된 대답도 안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하고. 다시 물어볼게요. 이런 이유가 있는지. 우리가 요즘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난 계속 너랑 짱친으로 지내고 싶어서 너가 자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. 아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친했는데 둘이서만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네.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짱친이었는데 다시 내 옆에 예전처럼 딱 붙여놓고 싶대. 와 뭔 말인지는 알겠다. 이 사람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. 내 생각도 얘기할게. 난 앞으로도 많은 친구 여러 명이랑 잘 어울려서 놀고 싶고 그리고 너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연락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내가 바쁠 때는 걱정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뭐라 하고 다른 친구 태그한 걸로 소중하지 않아졌다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앞으로 연락을 적당히 해줄 수 있어? 그건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다. 집착을 좀 적당히 해라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럼 너가 나 안 섭섭하게 해줄 수 있어? 아니 나도 내 일상이 있고 다른 친구들 관계가 있는데 태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가 적당히 해줄 수 있어? 나를 예전처럼 소중하게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연락 적당히 할게. 예전처럼 소중하게 가까운 사이가 저게 뭔데? 와 태그 하나 지금 그거부터 너가 나를 무시하는 건데 이런 애랑 어떻게 친구를 계속 몇 년 동안 지냈어? 그러니까 절친으로 지내는 게 뭔데 다른 친구를 태그를 한번 했다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매일매일 만나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 학원도 같이 다니고 와 소은이가 나보다 소중해? 야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. 태그를 해서 미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그런 게 그걸로 또 책 잡아서 다른 걸로 연결질까봐 좀 사과도 제대로 못하겠거든요. 그리고 사과를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예의성 사과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. 태그는 자유 아니야? 와 좀 심한데 진짜 같은 말도 계속 반복을 하고 그냥 오로지 집착이 주 목적 같은데 우리 나중에 대학 가면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러면.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은 대학교도 같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친구 사이에도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배려가 아예 없네. 친구의 정의 나무위키에서 찾아서 읽어봐라. 나는 너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너 말만 하는 거 더 이상 못 듣겠고 또 화낼라 그러네 저거. 너가 말하는 짱친이 계속 너한테 이렇게 집착을 당해야 하는 짱친이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앞으로 친구 못할 것 같다. 다른 친구들도 이 사람이랑 친구를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.
친구를 접근금지 신청을 걸어댈 수도 있어. 이 정도 사태면 전화 받지 마세요. 어 지금 전화 온대. 와 시청자분이 자기 건 줄 아네 그냥. 저도 조금 세게 나갈게요. 아니 전화 받기 싫어. 그냥 친구만 하자 그럼. 지금 나 손절해? 응 우리 손절하자. 많이 생각했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너랑 친구하기 너무 힘들어. 우리가 친구였던 시간이 얼마면 거기에 맞게 너도 친구를 대했어야지. 친구가 물건도 아니고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려고 그래? 와 좀 떼놓겠습니다. 전화 받기 싫고 후회 절대 안 하고 친구 못할 것 같아 얘기할게요. 너가 지금 나한테 상처 주는 게 그건 이제 너 입장이고. 야 진짜 기빨린다 지금. 같이 살자. 뭔 소리야 이렇게 나 손절한다고 미쳤냐? 네가 미쳤냐? 우리 대학 가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.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어. 지금도 힘들고 지치고 그냥 대화 더 안 하고 싶다. 시청자분은 정말 위하는 좋은 친구라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. 그리고 그냥 손절한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좋게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친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.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일방적이지. 근데 진짜 분명한 이유를 모르겠네요. 쟤 지금 남자친구도 있는데. 아 진짜요?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데? 싫어 얘기 안 하고 싶고. 너도 날 진짜 친구로 생각했으면 내가 고민하고 내린 결정 너도 받아들여. 나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.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자꾸 집착하고 그런 거 진짜 미안해. 앞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할게. 지금 이러는 것도 집착이야. 그냥 카톡을 그만해주라. 너랑 더 이상 친구 못해. 와 계속 이러네. 힘들게 안 하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는데? 뭔데?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래는데? 뭔 소리야 이게? 그게 스트레스야. 아니 삐에로야? 옥두각시야? 야씨 우와 야 소름 돋았어 지금. 진짜 이거? 이거 애니를 많이 봤나? 우와 예전에 내 말 잘 들었잖아?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? 와 저 진짜 무서워요. 이때까지 다 받아준 게 독이 된 것 같네요. 아니 이렇게 되면 친구를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? 이거 저 개무서운데? 야 계속 이렇게 붙잡네.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그냥 너랑 더 이상 친구를 하기가 싫어. 야 저거 또 전화하나 보다 저거. 보상 전화하면 차단할게. 나 할 말 다 했고. 야 진짜 미친 것 같아. 똑같은 말 계속 하네 진짜? 와 나 너 없으면 안 돼. 와 씨 와 진짜 소름 돋아 이거. 야 중앙대를 간다고?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? 왜 성적 떨어져? 가스라이팅 하지 마. 난 잘못한 거 없고. 네가 잘못한 거야. 네가 나 괴롭히고 있는 거야. 아직도 모르겠어?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. 그만하라니까. 내가 왜? 내가 뭘 잘못했지? 너가 잘못했지. 대학 떨어지면 너 탓이고 왜 내 탓이야? 그리고 난 너랑 더 이상 친구 안 할 거야. 대학은 너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. 너 때문이지. 네가 공부 안 해서. 네가 집착하고 괴롭히다가 나한테 손절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. 원래 중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너가 스트레스 주고 갑자기 손절해서. 갑자기 손절한 거 아니고 원래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 꺼낸 거야. 그럼 네가 집착을 하지 말아야지.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. 뭐 하는 거야 이게? 와 숨 막혀. 어디까지 탓하나 보자. 그러니까 너가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거야. 나랑 상관이 없어. 너가 집착해서 손절당한 거고. 내가 집착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어. 네 탓이야. 네 자신을 탓해. 왜 내 탓이지?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듣고 있는 나 힘들어. 그건 생각 안 해봤지? 매력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손절하자고. 너 무섭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. 너랑 친구 안 하고 싶어. 너네 부모님한테 들른다. 그럼 너 손절하면 남자친구랑 잤다고 다 속낼게. 뭐? 뭔 소리야 이거는. 누구도 남자친구랑. 네 사고에로 고장났지. 거짓말이에요? 뭔데 뭔데? 거짓말 아니라고? 쟤한테만 말해준 비밀이라고? 야, 누구 남자친구랑 잤다고? 아 신청자분이 신청자분의 남친분을 잤다고. 난 또 이제 바람을 폈다는 줄 알았네. 소문을 낸다 저렇게 협박하는 거는 완전 처벌을 받죠. 제가 얘기를 할게요. 응 손절할 거야. 소문 낸다고 협박해? 경찰 신고할게. 막 하면 당연히 되지. 네가 뭔데 위에서 내 얘기를 하고 다녀. 나한테 피해주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잖아. 그리고 지금 네가 집착하다가 손절당하니까 보복하려고 대놓고 소문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같이 신고할게. 카톡에 증거 다 남았고 명예훼손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너무 가능하고. 네가 뭔데 내 얘기를 함부로 씻고 다녀? 와 진짜 문제가 있네. 손절할 건데? 너랑 친구 안 하고 싶고 지금도 카톡하기 싫어. 내 옆에만 있어달라는데 그게 어려워. 이 정도면 스토킹까지 되겠네. 난 진짜 괴롭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고 너무 힘들고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익숙해. 아무것도 못하지. 그만해 줘 제발. 그만해라. 왜 어려운지 손불이 씨로 써주라. 싫은데? 니가 써. 내가 왜? 너 못해? 내가 너 인형이야? 우리랑 싸울 때마다 손불 씨 썼어? 어쩌라고. 그거 억지로 한 거야. 그래서 힘들었어. 이제 그만 자도 될까? 안 돼? 너 남친한테도 혹시나 집착하지 마라. 너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. 전화로 얘기하기 싫어. 그만해달라고 많이 얘기했어. 아 지금 너무 힘들다. 아 진짜 괴롭다. 너 때문에 정신 미치겠다. 병원 입... 어? 바람 핀 거 눈 감아줬다고? 이건 뭐예요? 그런데 나를 이러고 있네. 약점을 다 알고 있어. 옛날에 짱친이어서 누가 보면 너랑 사귀다 바람 핀 줄? 어쩌라고? 내가 너랑 사귀? 예전에 그랬어? 그러지 마세요. 이것도 그냥 얘기해도 되지? 아니 안 돼. 얘기하지 마. 친구할게. 내가 너랑 사귀었냐고. 네가 뭔데? 오씨 너 남친한테 얘기해줄게 이러는데? 근데 하나 얘기해줄까? 너가 그렇게 집착하다가 혼절 당해놓고 보복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 너한테 다 되돌아와. 나는 가만히 있을까? 보복하지 말라고. 너 행동 때문에 혼절한 거니까 너 자신을 탓하고 보복하지 말라고.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. 나는 너 비밀 아무것도 모르니? 약점 이용해서 억지 친구하려 하지 마. 그러니까 손절하면 그냥 얘기해주는 거야. 보복이 아니라. 원래 내 친구라서. 눈 감아준 거라고? 이제는 아닌 거 아니야? 아까 얘기했잖아. 네가 뭔데? 내 얘기를 함부로 해. 보복성으로. 사실 적시 명예에서. 그런 소문 내는 거 마저 집착이고 진짜 힘들다 너 때문에. 야 동태훈 됐어 지금. 그만 집착해 지금. 2시야 내가 미안하다니까? 아니 이러지 마. 내가 친구 안 한다니까? 야 밤새 정신과도 가볼게. 뭐 삭제했어 이러면서 또 와중에 이거에 집착하죠? 아니 이러지 마. 이렇게 싸우면은 사람 안 떨어져 나간다니까요. 이것도 지금 좋아할 수도 있어. 뭐야? 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. 그래 너 때문에 미쳤어.
오케이 그래 그냥 속자 나이스 그냥 꺼져 오케이 제발 고마워 고맙다 다시 모셔보자 오케이 아 욕을 했어야 됐어 아 욕을 엄청 싫어하나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해 이거야 근데 바람핑거는 남친과 대기한대 이제 더 이상 친구 아니니까 오 해봐 씨발 또 욕한다 오 세게 나간다 세게 나간다 얼마든지 해봐 저 하라이 그냥 해방해 그리고 바람핀 애들은 평생 평 응 집착하는 애들은 평생 집착해 평생 신고나 당해라 응 스토커 응 평생 스토커 내가 한 거 집착하냐 그냥 너가 그럼 집착인지 아닌지 이 카톡 네 남친한테 보여줄게 나는 너가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억울해 다쳤나게 꺼져서 같은 연아 나는 너가 스토커인 거 깨달았으면 좋겠다 오 찾아 찾아 아 근데 상대방 진짜 나빴다 무슨 약점 잡아서 옛날에 짱친이었으니까 모든 비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다가 그냥 영화 한 편 찍으려고 해버리시는데 인형을 하라고 그냥 진짜 미친 거야 나 그거 듣고 소름 돋았잖아